이 도시가스는 뭐안 쓰는 집이 없으신 거로 국민들의 이제 생활이 참 요금인데, 이 도시가스 사업이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서 하는 공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소매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결정이 되고, 승인 기준이 이제 요금이 적절해야 된다, 특정 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는 공공요금이나 마찬가지 도시가스 요금이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소비자들에 비해서 지방 소비자들의 요금이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인지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하고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시도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데, 그러면은 도시가스 요금을 높게 받고 있는 지역의 그 회사들을 보면은 경영 실적이 나쁜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창원, 거제 이런 9개 시군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13년에 195억, 2014년에 174억, 2015년에 202억의 영업 이익을 올리고, 같은 기간에 또 200억이 넘는 또 당기 순이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남에너지 대표이사의 연봉이 2015년에는 8억, 2014년에는 11억, 3년간 30억 5천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어떤 공기업하고 비교해 보면은 연간 10조 원의 당기 순이익을 내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연간 557억의 당기 순이익을 내는 한국가스공사 임원 중에 연간 보수총액이 5억 원 이상 받는 임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내 비해서 보면 두배 이상의 어떤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 도시가스 요금은 또 타지역에 비해서 또 대단히 비싸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이 시도지사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이 도시가스 사업에서 도시가스사들이 이렇게 많은 단기 순이익을 올린다는 것은 이 시도지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요금을 승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만큼 소비자들이 비용 부담을 결과적으로 더 지게 된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많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서 감사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